최근 다시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확진자도 늘고 새 변이도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관심과 경계만 사라졌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대희 월드리포터입니다. 이번 달 초 미국 뉴욕주에 보고된 코로나19 감염 사례는 지난주보다 55% 늘어났습니다. 시카고시도 하루 평균 확진자 수가 일주일 전보다 7% 증가했습니다. I'd go a whole 12-hour shift without seeing any. And then the last, you know, one to two weeks, we see three, four, five, six COVID positive cases coming in. 미국뿐 아니라 세계 각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계속 늘어나는 추세인데 새로운 관심 변이종도 나왔습니다. 세계보건기구는 오미크론의 하위 변이종인 EG5 에리스를 관심 변이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에리스는 오미크론과 비슷한 증상을 보이는데 확산세가 빠른 것이 특징입니다. For EG.5, we see that it has an increased growth rate, which means it's more transmissible because of that growth rate increase and its immune escape. So people are going to get infected. 에리스가 아직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것은 아니며 기존 변이종보다 더 위험한 것도 아닙니다. 또 현재 출시된 백신과 치료제로도 충분히 예방과 치료가 가능합니다. 다만 전문가들은 에리스의 확산 정도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을 우려합니다. 현재까지 에리스가 확인된 곳은 미국과 중국 등 51개국인데 전문가들은 더 많은 나라에 퍼져 있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말합니다. 전 세계 각국이 대부분 코로나19 방역 규제를 모두 푼 것은 물론 바이러스에 대한 감시와 추적 등 관리에 소홀하기 때문입니다. However, the number of countries reporting data to WHO has also declined significantly. In the past month, only 25% of countries and territories have reported COVID-19 deaths to WHO. 코로나19 바이러스는 지금도 수없이 많은 하위 변이종을 만들어내고 있으며 코로나19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바이러스가 출현할 가능성도 높습니다. 지구 온난화로 여름에도 에어컨이 있는 실내에서 지내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바이러스는 더 이상 계절을 가리지도 않습니다. 바이러스를 막을 환경은 더 취약해졌는데 그에 대한 대비는 미비하다고 전문가들은 비판합니다. It's needed for the current threat that we face with SARS-CoV-2, but for everything else that we're going to face. So dismantling those systems is really short-sighted.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빠르게 점령했던 것은 초기 대응이 아니었던 것도 한몫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상처가 아물기도 전에 세계는 그 교훈을 잊고 있다는 탄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월드뉴스 김대희입니다.